당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일 때 이랬잖아요, 그죠? 자, 이거는 주의해야 될게 하나 있죠, 그죠? 첫 번째, x가 0이면 x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x는 0인 것을 반드시 보고 가야 됩니다. x는 0이 되면은 이 자변은 보세요. 0 빼기 0 더하기 1은 1이 되죠. 우변 0 있잖아요. 다르죠? 그래서 x는 0이 아니란 소리죠. 그래서 x는 0이 아닙니다. x는 0이 아니므로 양변에 x로 나누면 됩니다. 나누게 되면은 x 마이너스 3 더하기 이렇게 되고, x분의 0은 어차피 0이 될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 x 플러스 x분의 1은 3이 됩니다. 자, x5제곱하고 이 변형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, 3제곱하고 2제곱하고 뭐 따져야 되는데, 자, 이게 좀 어렵죠. x5제곱 더하기 1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, 이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하고, 그 다음에 x3제곱 더하기 x3제곱분의 1을 곱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죠? 자,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전개를 해본다 생각해 보세요. 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은 x5제곱 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x분의 1 되잖아요, 그죠? 자, 이렇게 하면은 x 되고, 이러면은 x5제곱분의 1 되잖아요. 됐죠? 자, 같아지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이거 빼기를 하면 되죠. 빼기 뭐 이거를 빼주면 되잖아요, 이거를. 그러면 이렇게 x 플러스 x분의 1을 빼게 되면은 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. 됐습니까? 이렇게 되고, 그러면은 차근차근 구하면 되죠. 자,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먼저 구합시다.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, 자, 어차피 요거, 우리 요걸 이용해야 되잖아요, 그죠? 그럼 x 플러스 x분의 1.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를 하면 되죠, 그죠? 그러면, 3, 3은 9. 빼기 2는 7이 되고, 그 다음에 이거, x3제곱 더하기 x3제곱 더하기 1은, x 플러스 x분의 1에 3, 마이너스 3하고 x 플러스 x분의 1을 하면 되죠. 그러면은 3의 세제곱이니까 9, 3, 27, 마이너스 9는 18이 되죠. 됐죠? 그러면 이제 구하게 됐네. 는, 처음 거는 7, 그 다음에 18, 마이너스, 요거는 3이죠. 7, 8이 56, 5 올라가고, 7은 7, 12, 빼기, 3은 123이 됩니다.